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삼손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왜 삼손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삼손은 외로웠어요. 삼손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손과 함께 할 동역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 삼손은 혼자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여자를 찾아요. 여자를. 삼손이 1절에 보니까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렇죠? 이게 문제죠. 우리가 뭘 보느냐가 문제예요. 보느냐가. 시험되는 걸 본 거예요. 이방 여인을 본 거예요. 결혼해서는 안 될 여인을 보고 사랑하지 않아 해야 돼서는 안 될 사람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보고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를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예,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부모에게 전한 거죠. 예, 그때 부모가 안타까워서 3절에 그의 부모가 그 얘기를 해, 내 형제들 중에 딸들 중에나 내 백성이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막무가내예요. 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삼손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네. 아, 내가 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예,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그럼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이혼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살고 오히려 그에게 더 잘해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이제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결혼했으면 내가 이제 책임지고 더 잘해줘야 되고 더 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란 얘기죠. 예. 근데 삼손은 뭐 자기 눈이 먼저 죄를 짓게 되고 눈으로 시험 들게 되고 넘어가서 이제는 한 여인에게 그냥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좀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인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삼손에게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삼손은 이 결혼을 이용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이다. 예. 마치 삼손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삼손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삼손의 잘못이기도 해요. 거룩한 결혼을 자기가 여호와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삼손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예, 네.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삼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The Lord who was seeking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삼손의 계획이 아니에요. 삼손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부족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잘못된 것, 잘못된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예? 삼손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삼손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결혼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것, 예?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삼손의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딥나에 내려가. 결국엔 부모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결국엔 딥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가다가 포도원에서 그렇죠? 사자를 만나요. 아니 어떻게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까? 예, 보통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아니 사자가 포도원에 항상 나타나면 거기도 포도원 자체를 체리지 않죠. 무서워도 어떻게 체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잘 안 나타나요. 포도원에. 근데 결혼하러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예,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봐.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삼손 사자를 찢어 죽이고 자기가 하려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그래서 안 한 거겠죠. 왜요?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 내가 찢어 죽였어 라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부모님 봐봐라.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사자도 너의 길을 막는데 왜 굳이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뻔히 그걸 알았던 거예요. 네, 뻔히 알았던 거죠. 그런데 고집 피우고 이제 끝까지 갑니다.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렇죠? 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제 또 다른 시험이 그 삼손에게 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죽은 시체 위에 사자 위에 꿀이 있어요. 꿀이. 예. 그러니까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떼왔다라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자기도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자기도 잘못하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거 만져서는 안 돼. 근데 다 꿀 때문이에요. 꿀. 이게 삼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항상 꿀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도 꿀인 거예요. 여자도 하지 말아야 할 건데 그 꿀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고 하나님께 죄 짓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다 이 꿀 때문이거든요. 다.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 꿀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잘못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근데 하고 싶고 하게 되고 넘어가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나의 삶에 문제가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다. 라는 거죠. 이제는 그 꿀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꿀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예, 그래서 순종의 모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넘어갈 때 결국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꿀에 넘어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